오신 모든 분들 아름답고 고운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상이 참 뒤숭숭하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한 2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습니다.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게다가 왕년에는 그랬어요. 진짜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어. 요즘에는 개천에서 절대 용 안 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야 돼. 이놈은 흙수저로 물고 태어나 평생 고생이 있어요. 학연에다 지연에다 부모 분야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야지 집안채 살아봐야 살래봐요. 평생을 그냥 바빠 막 열심히 일해도 집안채를 구입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도 해. 결혼은 겨우겨우 하지만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자식한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을 낳았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돈 벌어요. 왜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전맥이고 기저귀 가르쳐줘서 열심히 학교 공부시켜갖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갖고 좋은 곳에 취직을 시키고 장가 시집장가를 딱 가. 가면 뭐요? 시집장가 가면 뭐예요? 자식을 낳잖아. 그 자식 손녀 손자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돼.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대요. 손자가 생길 무렵부터 우리 때는 어떻겠어요? 그냥 뭐 아무리 삼칠일이라고도 삼칠일 뭐 몸조리를 잘해야 된다고 해도 애기 난 지 일주일 만에 기저귀 빨래 다 하고 애기 업고 다니고 젖 물리고 다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에 시대가 변해갖고 젊은 사람 애기 나면 어떻게?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가야 돼. 가면은 2주 정도 있다 보면은 돈이 500만원만 600만원 몇백만원 들어가. 근데 그 돈을 자식들이 대질 않더라고. 요즘 시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한우조리에서 600만원이 들어가면 친정부모 시부모 합쳐서 반반씩 똑 잘라갖고 산후조리원 돈도 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 아이고 할머니 노릇하기 힘들어. 왕년에는 부모 찾아뵌다고 찾아오지만 지금은 얘야 우리 누구 손자 누가 좋아하는 로봇도 사놨다 20만원짜리 그래야 온대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것이 바로 세상 말세. 세상 만사 어지럽고 6.25 때 사면은 난리도 아니라는 노래 세상 만사란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향단이 살살 한번 2부 공연 출발해볼랍니다.